박정희 씨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자율주행 무인 서비스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시장에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구글 웨이보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GM과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도 수혜가 기대됩니다. 관련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훈풍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포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자동차 더 많이 사게 될 거다. 그런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파트너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공개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현대차도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대차도 다양한 이슈를 좀 만들어가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현대차와 미국 제네럴 모터스가 승용차는 물론 이제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까지 같이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무래도 좀 뭐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전방위 협력과 그리고 빠른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철강 그리고 기타 소재 등 이런 이제 다양한 것을 통합 소싱한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현대차가 이제 구글 웨이모와 협력을 한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이 로봇택시까지 이제 위탁 생산, 그러니까 웨이모의 로봇택시를 위탁 생산한다는 것을 이제 타진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이제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로봇택시 위탁 생산을 논의를 지금 한 상황인데 현대차 의 신규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과 지금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신규 사업인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과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좀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규어 페이스 전기차와 또 크라이슬러 퍼시픽 하이브리드 그리고 지리차의 지커 전기차 등 이 천여대의 로봇택시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와 만약에 잘 협업이 된다면 아이오닉 5 전기차 로봇택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잘 된다면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에는 라이다 5개 그리고 레이더 6개가 달렸다면 이번엔 라이다가 4개로 줄고 1개 줄고 고성능 카메라 1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카메라가 이제 달리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그 빛이 대상의 물체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또 물체의 형상까지 이미지하는 이제 고도의 기술이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셔널과 자율주행 어떤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이제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웨이모랑 협력을 잘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는데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간밤에 자동차주들이 올랐단 말입니다. 미국 금리나 수혜주라고 자동차주를 좀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나 아니면 부품주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좀 훈풍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거의 이제 대출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면 자동차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뭐 국내 시장에서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자동차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 내년 정도부터 자동차 판매량도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자동차 쪽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가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러한 영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주들의 타이밍이 과연 이제 올까요? 주가, 뭐 실적,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그만큼 안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자, 그럼 자동차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 강하게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6,700원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7월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7,300원대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중국의 테슬라 자동차에 FSD의 버튼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으로 모멘텀이 좀 부각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나 16%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만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모멘텀, 자율주행 모멘텀이 얹어지면서 전일 강하게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DI 같은 경우에 DI 오토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죠. 전일 현대차의 모멘텀 함께 얹어지면서 이로 인해 9%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피런티어 모트렉스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일 시세가 분출됐고 매기세도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현대차가 최근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훈풍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흐름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박정식 파트너님과 종목 바로 골라보죠. 어떤 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저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요? 네. 네. 자, 모트렉스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네네. 그런 회사이고 또 국내 시장 매출보다는 해외 시장 매출이 월등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화물 운송 주행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모셔널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외부 모니터, 후속 모니터를 같이 개발을 하고 납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웨이모와 이제 로봇 택시 위탁 생산 논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싱가포르 공장에서 차량 플랫폼이 이제 아이오닉 5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를 납품하고 있는 모트렉스가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월등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실적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23년 영업이익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주가도 딱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제 조금 이제 급등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11,7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수도 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평단을 낮추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5,000원 정도 부근까지 한 15,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네네. 자동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고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모트렉스 이미 이제 지난 2024년 고점을 찍은 23,000원 구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중기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우리는 일단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현대차와 테슬라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모트렉스는? 현대차와 테슬라의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이슈로 인한 간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슈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강력하게 네,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로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첫 번째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강유정 파트너님은 자율주행 종목 어떤 거 보세요? 네, 저는 이제 현대 쪽 가지고 오셔서 네. 현대 관련 부품사들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모트렉스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현대 모비스를 예. 다행히 우리 박정 씨 대표님 네. 덕분에 가지고 올 수 있게 됐는데요.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약간 좀 문매를 맡긴 했었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좀 너무 커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현대모비스의 그 예상 컨센서스를 잠깐 함께 보면요. 매출액이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얼마만큼의 이윤이 남느냐가 그쵸?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런 매력도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은 4분기 경쯤에 실적이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너무 좋으니까 눈높이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모비스까지 좀 잘 나와야 된다. 그런 심리 아니었을까요? 네,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이제 부품사들 중에서는 항상 만년 이제 글로벌 6위를 이제 하다가 올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퀀텀 점프 하면서 네. 드디어 이제 5위권까지 올라서게 됐거든요. 네. 그동안은 현대 모비스가 사실 그 계열사 내에서 현대 기아차 쪽에 그 수주 물량만 계속해서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계열사, 그러니까 해외 쪽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수주들도 따내기 그쵸. 시작하면서 네네. 이제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원대의 그런 프로젝트까지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3사들의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파이가 커져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주가상의 매력도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지금 현재 월봉 흐름을 보시면은 2021년도 1월 달 기점으로 이후에 지금 한 3년 정도 박스권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박스권 구간대가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지지 구간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무난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대 쪽에서 GM과 같이 함께 동맹을 맺는다던가 내지는 또 인도 쪽에 IPO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박스권을 또 탈출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더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지금 하단 구간에서 다시금 단기적으로 상단으로 올라오려고 추세 전환하는 만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대모비스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종목씩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모트렉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